Can I help you? Ken, I'm here to report a terrible crime. And what terrible crime is that? This 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몇 년 동안 할로윈 데이를 장악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할리퀸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영화는 2020년 DC 코믹스의 첫 주자이자 달라진 DC의 새 도약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바로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입니다. This was started when the Joker and I broke up.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보자면 할리퀸은 죽고 못 살던 애인 조커와 헤어진 상황인데요. 그녀가 싱글이 되자 갑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Now that I cut ties with Mr. J, I'm about to learn that a lot of people want me dead.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블랙 마스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악당 로만인데요. 할리퀸 혼자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 세력인데 절묘한 타이밍에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동지들이 나타납니다. Get ready, ladies. 먼저 사건의 열쇠를 숨긴 아이 카산드라, The kid just robbed him. 죽여주는 목소리를 지닌 미스터리한 존재 블랙 카나리, You betrayed him. 석궁으로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헌트리스, You killed his BFF. 그리고 부패한 고담시 경찰 조직을 경멸하는 몬토야 형사까지, And you're dumb enough to be building a case against him. 이 네 명이 얼떨결에 한 팀을 이뤄 그들을 위협하는 악당 로만과 싸우게 된 것인데요. We're gonna have to work together. Sure. 이들은 통칭 버즈 오브 프레이 팀으로 더 현란하고 더 역동적으로 변한 할리퀸의 컴백을 그리는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영화에 대해 알면 좋은 점들은 버즈 오브 프레이라는 타이틀은 1996년 DC 코믹스 버즈 오브 프레이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세부적인 팀원들의 구성은 원작과 다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성격은 100% 살아있습니다. 잠시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할리퀸은 본명 할린 퀸젤로 정신과 의사였으나 조커와 상담하던 중 그에게 빠져 똘끼 넘치는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I should kill everyone and escape? Sorry. The voices. 역대 빌런들 중에서도 인기 순위의 최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캐릭터이고,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를 통해 원작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이에나를 키우게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h shit. Is that a hyena in a bathtub? I named him Bruce after that hunky Wayne guy. 한편 할리퀸 배역의 배우 마고 로비는 직접 영화사의 버즈 오브 프레이 코믹스 시리즈의 영화화 제작 아이디어를 제공한 인물인데요. 이번에는 직접 영화의 제작자로도 참여한다는 놀라운 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칭 헌트리스로 석궁으로 범죄자들을 처단하고 다니는 인물인데요. DC 코믹스가 대대적인 리부트를 거치기 전 그녀는 배트맨으로 알려진 브루스 웨인의 딸 헬레나 웨인이었습니다. 리부트 이후에는 헬레나 버티넬리라는 인물로 설정이 완전히 수정되기는 했는데, 이런 설정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죽여주는 목소리를 지닌 미스터리한 존재 블랙 카나리인데요. 원작 설정상 300dB 이상의 소리를 지를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의 청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블랙 카나리가 나온 예고편 속 장면을 보면 유리가 깨지거나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밀려나는 적들이 잠시 나오기도 하는데요.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 그녀인데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감춰두었던 것인지도 밝혀질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늘 부패가 넘쳐나는 고담시의 범죄 조직들과 경찰 조직을 경멸하는 참경찰 몬토야 형사인데요. 앞선 영화 내용 정리 부분에서 본 것처럼 그녀는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혼자서 수사를 하는 대범한 인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번 영화에서 사건의 열쇠가 되는 다이아몬드를 훔친 아이 카산드라 케인인데요. 원작에서 배트걸로 활약했는데 영화화되면서 배트걸이 아닌 어린 소매치기로 등장하는 것 같고, 과연 영화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영화의 악당 로만 시오니스가 있는데요. 통칭 블랙마스크로 불리는 그는 고담시의 대표적인 대규모 악당 집단의 두목일 뿐만이 아니라 배트맨의 숙적이기도 하면서 명석한 두뇌를 바탕으로 완벽한 범죄를 실행한다는 특징을 지닌 인물입니다. 이렇듯 이번 영화는 굵직굵직한 캐릭터들의 전투를 그릴 예정인데요. 할리퀸이라는 이름이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 영화답게 예고편에서부터 예술성이 돋보이는 팝아트적인 면을 볼 수 있었으며, 절대 죽지 않는 그 형 존윅 시리즈로 호평을 이끌어낸 채드 스타일스키 감독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액션 부분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색채가 흐릿한 어두운 고담시를 할리퀸 버전으로 컬러풀하게 그리게 될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원스 오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주연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번 영화의 제작자로도 참여한 마고 로비가 다양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남녀할 것 없이 전 세계를 매료했던 할리퀸은
지난 작품의 싱크로율을 유지하면서도 제작자인 마고로비의 심도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 역동적이고 화려한 할리퀸으로 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마고로비는 인터뷰에서 2019년의 대표 성공작 중 하나인 조커를 언급하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리는 조커와는 또 다르게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은 하이텐션의 영화가 될 것임을 예고했는데요. 북미 예매 사이트 판단고의 설문조사를 통해 2020년 북미 관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영화 탑10 중 7위에 선정된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은 2월 5일 IMAX를 비롯한 다양한 특별 포맷으로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커의 바통을 넘겨받은 2020년 DC 코믹스의 첫 주자이자 달라진 DC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높은 영화인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We should order pizza. Big Cosmos. Harley. Okay.